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06편 3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로부터 마지막 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시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106편 마지막 부분 34절로부터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주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명기에 기록되어지기를 모세가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거하고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내어 쫓고 그들을 멸하여야 될 것을 말씀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 앞에서 모든 나라들을 다 진멸하신 이유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 구원의 약속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싸우신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거룩한 땅,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이제 그 앞에 이전에 나라들을 다 무찌르신 그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심령 속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그들의 목전에서 쫓아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칠족이라는 것. 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시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의 사람, 일곱 족속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육의 사람들, 이 육의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고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들은 다 내어 쫓아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들은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이라면 이것은 성령의 소욕과 거슬리기 때문에, 성령의 소유가 거스르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명령이 무엇이냐, 이것이 6절로부터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도 다 그들의 목전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이 갖고 있는 풍습들과 전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라들의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애굽을 이기고 아말렉과 시온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긴 것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임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을 너희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도 다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거기에 치우쳤거나 연합이 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 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민족과 구별되어지고 그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심을 나타내시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따르는 풍습, 이방인들이 따르는 전통,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다는 말이 세상에 안 산다는 말이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주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하냐면 9절에서 10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이 싸우시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들과 합하여서 연합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져서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근심 가운데 있다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으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이 죄의 정욕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과 짝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풍습들을 따라가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지식대로 그들의 논리대로 이론대로 그것을 따라가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세상의 방법을 교회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세상의 전통을 교회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끌어들이고 그것과 화친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선 죽고 생명으로 의에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인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겐 종이 되어지지 않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받은 약속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시냐?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령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절대 세상 사람을 따라서 같이 가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을 같이 연합해서 해도 안 되고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나도 섬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섬겨요? 돈을 섬겨요. 돈을 섬기고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시간을 육체를 위해서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싸울 것이라. 주께서 싸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 그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혹여라도 이와 같은 육적인 사람, 육적인 소욕, 육적인 그 욕심, 탐심을 버리지 않고 이것과 하나가 되어진다면, 만약에 그 육신의 그 소욕이 따라가는 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주님이 제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서로 싸우거든요. 서로 거스리거든요.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육체의 소욕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가 저한테 손을 들고 말을 하더라고요.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당장 육체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신다는 걸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할 때도 그들에게 먹을 떡을 주셨고 고기를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놓여 있게끔 주님이 두시는 것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마음 안에 있는 소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육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소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일하지 말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입 벌리고 앉아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을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일은 하지만 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육체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에 불안하고 두렵고 어떡할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말이죠. 주님 앞에 그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구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내 안에 먼저 주로 모시고 주님에게 나의 삶을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도록 치리하도록 그렇게 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내어 쫓으리기를, 싸우기를 열심히 하는 일에 순종 해라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싸우고 육체의 생각과 싸우고 육체의 마음과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일을 하면서 내 육에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구하면 주님이 내 심령이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끊임없이 나를 지배했던, 이제까지 왕노릇했던 그것들과 철저하게 싸우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때 주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싸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받을 만한 복을 다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 회개를 하는 만큼 심령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에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고 이 땅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올무가 있다고 말하죠.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 구약에서 알 수 있죠. 내가 쫓지 않은 블레셋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게 되어지는 것. 이와 같이 계속해서 쫓아내어지지 않은 육체의 소욕들은 나로 하여금 자꾸 육체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체의 것에 시험이 들게 하고 육체의 것에 눈을 보게 해서 가시가 있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돈을 탐내고 하는 자들은 이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그들은 그 물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서 계속 옆구리가 찔리게 되어지고 계속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우리로 그 모든 사건이 교훈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에 어느 정도로 불순종했나를 그 다음에 37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37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랬는데 이 말이 엄밀히 말하면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식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돼서, 스펙 쌓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그 스펙 쌓기 하려고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서도 미국으로 유학 보내지 않으면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고, 유학 보낸 학생 제가 보면서 부모를 떠나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컨트롤이 안 되죠. 자기네 임의로 거기서 참으로 나쁜 일을 하는데 부모가 알 수가 없어요. 마약도 하죠. 성관계도 하죠. 문란하게 행해도 그것을 부모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 집에 홈스테이를 하지만 그분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라는 곳에 지금 많이 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지
내 자녀에게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어떤 뭔가를 더 사회에서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얘네들이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 것이 되어지고 마귀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는 제물로 들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희생제물로 바치고 가나안 땅에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라는 거.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일이 몰렉과 그모스. 원래는 이 몰렉은 암몬 자손의 신이고 그모스는 모압 자손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가나안 땅에 다 전파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 몰렉과 그모스를 섬겨요. 이들의 제사는 인신제사예요. 자기 아이를 불에 지나가게 하거나 불에 던져져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몰렉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를 이스라엘 땅에 가면 게벤 힌놈이라는 말, 여러분 힌놈의 골짜기라는 말 기억하시죠? 성경에 쓰여 있죠. 신놈의 골짜기. 이것이 무슨 골짜기를 말하는 거냐 하면 헬라어라는 게엔나예요. 게엔나 즉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들여지고 마귀의 제물이 되어지고 겟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오늘 시편 10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와 같은 범죄를 지은 것이 열왕기하 1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 아이를 불에 지나가게 왕이 했으니 그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이와 같은 범죄를 한 것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 안에서 함께 열두 지파가 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두 지파는 유다 왕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열 지파는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받게 됐는데 이와 같은 죄를 그들이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나라는 완전히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주의 진노가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타올라서 노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 유업으로 삼은 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백성. 또 이것을 하나님의 유업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백성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함으로 41절에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42절에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압박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수하에서 복종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니까 육체가 나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그들의 종으로 다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다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사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돈이, 명예가, 내 의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는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수하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게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요.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열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른 이방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그것들을 하게 하고 또 제사를 다 폐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점점 그 후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왜 그 자자 선선이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인지를 계속 전해서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게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신학이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은 강화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져서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화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어요. 아주 작은 맥락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내려왔지만 대다수는 교리와 신학으로 다 변질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열심히 신학 가르쳐요. 그 신학 배우고 나온 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신학 배운 것 같고 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목사가 되어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깨달아 알 수 없게 지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이 가나안 족속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가나안 족속과 같이 통혼하게 돼 있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육체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내어줍니다. 아수르에게 내어주고 바벨론에 내어져서 그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음녀가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그냥 속아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또 진리로 알고 그래서 참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을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른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투어요.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사랑은 보여지질 않아요. 교회를 가도 보여지지를 않고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걸 보기가 힘들어요. 입으로는 사랑사랑을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그들 심령 속에 있다면 정말로 그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하고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내 육체의 욕심에 이용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교리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믿는 교리와 내가 믿는 신학, 네가 믿는 교리, 네가 믿는 신학이 달라. 그러니까 원수가 되어져서 싸우고 있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던가. 예수님은 분명히 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나라를 세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43절에 주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졌어요? 그들에게 돌이키도록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이것이 엄밀하게 번역되면 자기들의 꾀로라고 해야 맞아요. 거역했어요. 자기들의 꾀,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꾀로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났어요. 아합의 시대 때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더 많이 차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접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범람되고 있는 다른 복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는 참으로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꿈 얘기해드렸었죠.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큰 교회 목사님의 말에 와 우리 목사님 참 너무나 귀하다 하면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나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 꿈에서는 너무나 슬픈 얘기였어요. 한 명도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다 글러가면서 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도 나는 견딜 수 있어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또는 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하면서 가는 사람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꿈에서 일어나서 얼마나 주님 앞에 통곡을 했는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도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어떤 교리와 어떤 그런 신학에 딱 잡혀버리면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꾀로 인해서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로가 그들에게 일어나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죄악,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낮아짐을 당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것을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어요? 그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있었지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어떤 자였냐? 느헤미야서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찾아봉독합니다.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3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긍휼함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게끔 합니다. 주께서 그 행하신 일이 44절에서 4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 앞에 긍휼함을 얻게 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과 함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함으로 율법책을 들은 그들이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들으니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들은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몰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몰렉과 그모스를 섬기고 그와 같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서 잘못 행해온 것들을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을 들으니 우리의 죄악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알아서 잘못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죄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면서도 그것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종노릇을 하게 하셨다는 것. 그 찬란했던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영화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세상이 더 기세등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기세등등하고 믿는 자들은 쪼그러들었어요. 나아가서 제대로 복음 하나를 전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을 하게 한 것들,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새롭게 제대로 중건을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중건을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2장 10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고 또 19절을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 첫 번째, 느헤미야서 6장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야?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함께 친교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자 이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그게 KCC, 기독교 연합회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연합회가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WCC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기독교가 더 많은 나라에게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다운지 모든 종교가 다 화평하자, 하나 되자. 그러나 거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 이거를 부인하는 행위에 모두가 동참하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한국 기독교 연맹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가입을 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우리 오너평지에서 화친하자라고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2장 끝부분에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느헤미야를 해쳐서 이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벌써 알고 뭐라고 말하냐, 3절을 보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이 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큰 역사,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는 역사, 또한 내가 다른 영혼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 이 무너진 영혼을 세우는 역사, 이 일을 등한히 하고 다른 데 가서 친교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리, 신학 따라서 다니고 그렇게 연맹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그 자리의 포지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 이런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케 하는 한 영혼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주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또 택함을 받은 자라면 정말 내 심령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빛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어떻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과 또 이렇게 화친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속임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게끔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교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 교단 소속이 되어져야 그 교단에 등을 업고 백을 업고 든든히 내가 뭔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의지하고 어떤 힘 있는 목사를 의지하는 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 없는 목사님들을 끌어내려요. 그런데 우리 모두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느헤미야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누가 어떤 식으로 해도 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오너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또 막 권유하고 또 권유하고 권유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편지까지 보내요. 결국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끔 이런 교단에 소속하지 않으면 이런 목사들과 화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만드는 상황 그럴 때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꾸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12절 느헤미야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거짓 예언을 해서 속이고 그 일을 중단하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하는데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 생각을 빼앗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속이고 결국은 예루살렘 중건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십자가의 길은 가기 싫어해요. 십자가의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불러 모아져야 돼요. 나팔을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의 나팔을 부를 때 은나팔을 두 개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회중으로 주님 앞에 불러 모으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떠한 회유가 와도 어떻게 우리를 구워 삶는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셔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도 말고 다른 복음에 끌리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가지 않으면 육에 대해서 죽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절대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마음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7절과 48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불러 모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은 것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나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남으로 그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야 돼요. 번성해야 됩니다. 창대해져야 됩니다.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 하나님 외에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누구도 찬양받으실 분이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진실로 그러하외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갈 단 하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할렐루야 주를 송축하라. 기억하세요. 주님은 분명히 내가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싸운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고 구별되라고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오직 생명의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속하지도 마시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마시고 그들과 연합하지도 마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도 마시고 내가 세상에서 살되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세상이 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속임수, 자기 이익을 위한 거짓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 자들 속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정직하시고 진실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싸우시겠다고 약속했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거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그 누구보다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이름을 우리 삶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핍박을 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의격싸움을 쌓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주께서 승리하시도록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싸우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 속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그 구원을 맛본 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이스라엘이 어찌하다 이와 같이 패망하였는지 어찌하여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데 끌려가서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온전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그들이 경배하는 신들을 따라 섬기지도 말라 했는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상의 이끌림을 받아서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에서부터 바벨론에 끌려간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배워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인지 깨달아 알 수도 없을 만큼 다른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작은 숫자요. 듣는 자가 너무나 작습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의 능력이 되시며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자가 되심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지고 그들 앞에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다시 낭독하고 그들로 회개하게 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진실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이켜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대에 엘리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예, 그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낸 것처럼 아버지 엘리야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콤한 말로 회유하는 말로 또는 거짓 예언으로 속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여서 속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는 오직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여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기도로 주님의 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우리 안에 부으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영들도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